국보 고려청자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지역축제가 7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있어 권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남 광진청자 문화축제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광진군 고려청자 도읍지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전날 13몇 명 찾는 것을 시작으로 박준현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 김용숙 전국지역시민협회 회장 등 2만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지역시민협회 김용숙 회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지역시민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이인규 회장도 이번 광진청자 문화재 영상 홍보문을 알리고 있어 지역 언론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광진군은 청자 박물관의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를 과거와 현재 이르기까지 제작 과정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직접 청자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진청자 문화재는 고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청자의 발상지이고요. 특히 현존하는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국보와 보물급 청자의 85%를 생산한 그런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청자 문화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청자 명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청자 투의 잣대는 국보급을 넘어 세계적 명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려지는 청자 파편을 이용한 맞추기 행사 등 또 다른 예술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청자 파편도 이렇게 깨보고 만져보고 또 다시 재조립해보는 그런 과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도자기는 뭐 진짜 이제 깨지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아시고요. 도자기는 뭐 모양을 자기가 알아서 또 색깔도 느낄 수가 있고요. 지방 자치마다 저마다 지역 특유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진청자 문화재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선정되는 축제 중 최우수 축제로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중부뉴스 권중섭입니다.